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터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네. 일본 해상자에 대해 밀실. 네, 밀실. 좀 어처구니 없는 네. 사건들을 좀 얘기했더니 그렇죠. 아우, 아틀란틱 여러분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예, 뭐 어처구니 없는. 근데 사실 어느 나라나 뒤지다 보면 그런 일은 좀 있어요. 우리도 아마 많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저희가 밀리터리 실패작이 밀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상자위대 밀실을 얘기한 건데 네. 마치 어떤 분들은 해상자위대가 네. 완전히 밑바닥인 줄 알고 그렇죠.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사실 그 자위대에 대한 그 준비를 몇 개 좀 했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해상자위대에 대해서 제가 항상 포커스를 줬어요. 왜냐하면 이번은 지난번하고 다릅니다. 방금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는 좀 자위대의 망신스러운 얘기를 다뤘지만 사실 일본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수상함 전력, 해군 전력 다섯 손가락, 서방권에서는 세 손가락, 어떻게 보면 전 뭐 통틀어서 세 손가락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3,000톤급 이상의 전투 함정만 50척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가 20척 정도 있죠. 예. 그러니까 두 배가 넘습니다. 두 배가 넘어요. 근데 이런 일본이 이제는 항공모함까지 보유를 하게 됐어요. 아, 그런가요? 네네, 항공모함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보유하게 될 항공모함과 그 운영에 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일본이 보유하게 될 그 항공모함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네, 2018년 말에 뭐 일본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냐면 일본의 차기 방위력 정비 계획이 나왔어요. 근데 이 계획에서 뭐가 포함됐냐면 수직 이착륙기인 F-35B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 수직 이착륙기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항공모함의 운용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 무려 42대의 F-35B를 들여오겠다. 해상자위대가. 그렇다면 이제 항공모함을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이즈모라고 있었어요. 이즈모. DDH-20이라고 해서 DDH 여러분 뭔지 아시죠? 얘네 일본 애들은 DDH 요게 헬기 탑재 구축함이야. 사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 보시죠? 이즈모 사진. 구축함 같이 생기지 않죠? 어이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헬기 탑재 항공모함이에요. 헬기 항모인데 이 이즈모를 뭘로 바꾸느냐? 수직 이착륙기 고정익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개장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장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 작업이 2023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4년에 최초 운용을 시작해서 2025년에는 실전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죠. 예. 근데 일본은 이미 예전부터 중국 해군력 증대에 대응을 해왔어요. 사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수직 이착륙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에 대한 건조 사업 기획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2010년에 어떤 게 나오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즈모하고 이제 카가가 이제 나오는데 얘 두 척이 만재 배수량이 2만 7천 톤급입니다. 얘네가 이제 2010년부터 만들어서 2015년에 이즈모가 이제 취역을 했죠. 그래서 이즈모에서는 다양한 이제 헬리콥터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때 이즈모 발표하면서 이랬어요. 이거는 평화 유지 작전을 위해서 유사시에는 그 50여 대의 트럭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내부 공간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주변국에서 혹은 뭐 군사 전문가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다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네가 이렇게 기획을 해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즈모 같은 경우에는 F-35B의 운용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즈모를 만들 때 강력하게 참고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탈리아에 까보르급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경항공모함. 네네. 그래서 이거를 대단히 강력하게 참고했고, 근데 이 까보르에는 이제 스키점프대가 있어요. 스키점프대가 있거든요. 경항공모함이 나갈 수 있는 스키점프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즈모는 처음에 만들 당시에는 헬리콥터, 뭐 구축함이라고 했으니까, 스키점프대를 만들 필요는 없었죠. 그렇죠. 하지만은 전체적인 배의 중량 밸런스는 이 스키점프대를 장착할 수 있도록 중량 밸런스를 이미 맞춰놓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치밀해요, 얘네들. 상당히 치밀해요. 요게 지금 까보르급이에요. 오른쪽에 이제 스키점프대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밑에 요거 크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일본의 이즈모하고 이탈리아의 까르보급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수치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탈리아의 까보르함의 전체 길이가 244m예요. 근데 이즈모는 248m입니다. 4m 차이가 나고요. 전폭 있죠. 저 폭. 네네. 폭은 까보르가 39m, 이즈모가 38m. 만재 배수량은 까보르가 27,500톤, 이즈모가 27,000톤. 거의 동일하네요. 거의 동일함입니다. 거의 동일함이라고 보면 돼요. 카피. 예. 그러니까 카피라기보다는 대단히 강력하게 규모나 네. 이런 거를 대단히 강력하게 참고를 했어요. 더군다나 이 이즈모를 만들 때 왜 수직 이착륙은 이착륙기는 이렇게 떠오르면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착륙할 때 수직으로 착륙을 하는데 네네네. 밑으로 이제 제트 엔진 분사를 한다고요. 네. 근데 이것을 갑판이 이 열을 견딜 수 있도록 내열 코팅이 돼 있었어요, 이미.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도 F3 이상하게 엘리베이터를 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조금 안 좋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상당히 크게 만들어서 F-35B를 충분히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뭐 스키점프대는 안 하고 이제 일단 평가판으로 했고요. 근데 갑판을 이제 이즈모가 이제 항공모함으로 개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스키점프대는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즈모는 애초에 수직 이착륙기 운용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개장하는 건 이미 뭐 예견된 수순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2019년 11월에 일본이 이제 함재기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미국하고 같이 함재기 훈련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마게시마라는 섬을 매입했어요, 일본 정부가. 그래서 여기다가 기지를 건설했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마게시마 섬입니다. 이미 뭐 상당히 조금 뭐 이제 뭐 활주로나 이런 게 좀 기초 공사가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또 사진도 이즈모의 개장 예상도가 있는데 네. 보시면은 앞쪽 보시면 뭡니까? 조금 갑판이 조금 확장돼 있는 상태가 보이죠. 평판으로 예, 평판으로 예. 그 스키점프대 설치하지 않고 평판이 좀 확장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판으로 되어 있으면 거의 수직 이착륙기 네. F-35B나 네. 뭐 MV-22 정도 틸트로 그렇죠. 틸트로터기도 할 수 있고 네. 헬리콥터 당연히 가능하고 네. 다 되는 거죠. 이제 이제 다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했네요. 네,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 함재기를 몇 대나 실을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가장 궁금하죠. 왜냐하면 함재기를 몇 대 실을 수 있냐가 그 항공모함이 뭡니까? 능력을 가장 그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힘이죠, 있거든요. 힘. 예,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까보르함을 강력히 참고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아직 이즈모가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까보르함의 능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대충 한번 이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네. 그 이탈리아 해군의 발표에 의하면 이 까보르함은 최대 36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6대면은 이제 이건 꽉꽉 채우는 건데 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12대의 회전이 있게 쉽게 말해서 12대의 헬기하고 10대 정도의
수직 이착륙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까보르항은 이 F-35B보다는 해리어 운영이 목적이었어요. 해리어의 경우.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이 열대는 해리어의 경우예요. 근데 해리어가 아닌 F-35B를 갖다 넣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네 대의 헬리콥터하고 여덟 대의 F-35B로 줄어듭니다. 숫자가. 그래서 이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필요하다면은 헬기를 다른 함정으로 옮기고 최대 20대 F-35B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16대가 한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리어 때하고 너무 많이 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탈리아는 F-35B의 특성이 해리어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줄 알았어요. 사실 미 해병대도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미 해병대가 F-35B를 상륙함에서 운용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아, 뭘까요? 아, 그래서 예. 이 기회에 F-35B의 그 함재기로서의 특성도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예,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F-35 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이게 엔진 하나짜리잖아요. 네네. 엔진 하나짜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다 이래. F-22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F-22가 하이급이면 얘는 좀 로우급 스텔스 전투기니까 얘가 경량 전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보시죠. 이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F-35B하고 해리어를 제가 지금 겹쳐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이거 다르네. 예, 크기가 많이 차납니다. 가오리 대 광어. 이런 그렇죠. 느낌 아닐까요? 아, 적절합니다. 아, 괜찮습니까? 예, 예, 아, 적절합니다. 예, 가오리 대 광어. 예. 흑산도 홍어인가요? 아, 예, 예. 좋습니다. 흑산도 홍어. 그러니까 한 둘레 이상 커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이 생각 외로 이 F-35B가 대형 전투기예요, 여러분들. 최대 이륙 중량이요. 네. 27.3톤이에요. 오. 참고로 팬텀이 28톤이었어요. 아, 팬텀은 네. 좀 대형이 아니었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팬텀만큼 거의, 맞먹는다는 예. 거잖아. 거의 맞먹어요. 와. 그렇다면 해리어는 최대 이륙 중량이 얼마였냐? 14톤이었어요. 야. 거의 두 배 가까이 된다는 거죠. 이륙 중량이 끝내준다는 예. 얘기네.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그다음에 또한 이 F-35B의 또 하나의 운용의 난점이 뭐였냐면 날개를 접을 수가 없어요, 얘가. 보통 아, 그러네. 항공모함이나 이런 데 탑재된 애들은 날개를 탁 접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항공모함이 갑판 위에 비행기 많이 실어가지고 나갈 때 네. 지그재그로 이렇게 막 이제 블록 맞추듯이 껴서 그렇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시죠. 그 야. 대형 전투기였던 F-14도 요렇게 이쁘게 꼽아서 갈 야,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놓는 것도 기술이야. 야, 야 기술이지. 야, 이거 아, 말도 못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대단한데? 그 다음에 F-18도 날개를 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지그재그로 이렇게 껴놓을 수 있다고. 예. 근데 이게 곤란해요. F-35B가. 야, 얘는 안 되네. 더군다나 이게 뭐예요? 너무 이게 운영을 얘가 전부 다 뭐예요? 민감한 스텔스 재질하고 스텔스 도료가 입혀져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다음은 안 된대요. 자칫 잘못해서 도료가 손상이 될까봐. 그래서 너무 닿지 않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거는 지금 항공모함이 죽이 돼 있는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지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예. 예, F-35B는 네. 거의 뭐 호텔 스위트룸 맞아요, 들어가야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얘네들은 저기 모텔 1만 7 F-14, F-28은 예. 야 이거 참 그래서 이 점유 면적의 한계가 분명하대요. 그러니까 점유 면적이 크대요. 다른 전투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항공기를 이제 미국이 4만 5천 톤급, 그러니까 걔네는 이제 무슨 상륙 지원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항공모함이지 4만 5천 톤급. 4만 5천 톤급 솔직히 중형이야. 경항모함도 아니고. 근데 여기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해역 통제 임무를 할 때도 F-35B가 워낙 덩치가 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대가 한계였다. 근데 예전에 해리어를 운영할 때는 4만 톤급에서도 20대 운영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특성이 있다. 네네. 제가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제 정규 10만 톤 넘어가면 정규 항모가 11척이 있고요. 네. 4만 톤급 그 경항모가 7척. 그 다음에 4만 5천 톤급이 두 척 있고,
앞으로 이제 아메리카급은 그 4만 5천 톤짜리 있죠? 네네네. 아홉 척이 더 나온다고 하네요. 앞으로 또 나올 거란 얘기잖아요. 네, 아홉 척 더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F-35B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네. 어느 정도 급이 돼야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만 5천 톱급에서도 20대의 F-35B를 운영하는 게 벅차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해리어 같은 거에 비해서 운용 특성이 대단히 안 좋은 편이에요. 안 좋은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F-35B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같이 7만 톤 이상의 배수량이 필요한 이런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여기 퀸 엘리자베스를 한번 보시죠. 네네. 이게 밑에 있는 게 퀸 엘리자베스고 위에 있는 게 지금 개장 공사를 하고 있는 이즈모입니다. 이야, 거의 더블 이상이네요. 요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퀸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는 갑판 면적, 그러니까 퀸 엘리자베스는 길이가 283m고 한 40m 더 길고요. 네. 그 다음에 갑판 면적은 16,000제곱미터거든요. 네. 근데 이즈모는 그 길이가 248m에 갑판 면적은 9,300m제곱이에요. 그러면 네. 일본은 그럼 이 F-35B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앞서 말한 데이터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이제 일단은 이즈모의 그 개장 방향이 갑판을 조금 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이. 그러면 한마디로 뭡니까? 이즈모에는 스키 점프대를 설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네. 스키 점프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되도록 양력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비행기가 뜰 때. 네. 수직으로 그냥 뜨면은 연료고 무장이고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보니까 소비가 엄청 심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키 점프대를 사용해서 양력을 좀 받으면은 훨씬 좀 그 좀 뭐 연료 탑재량이나 무장 탑재량을 늘릴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의 아까 그 아메리카급이나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은 스키 점프대 안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가 그 경항모 쉽게 말해서 이런 상륙함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F-35를 날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예요. 최대 속도로 맞바람을 받은 상태에서 25노트 이상으로 달려요. 배가. 그 상태에서 가면은 스키 점프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저기 예. 줄 매달고 연 그렇죠. 그렇죠. 막 달려가서 이게 딱 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항공모함이 운용의 제한이 큰 거예요. 정규 항공모함이 그냥 사출기로 날려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탁 날려버리는데 얘는 그게 아니야. 맞바람을 받고 거기에 최대 속력으로 가야지 양력을 얻어서 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뭐 경항공모함이면 그냥 가만 서 있는데 그냥 비행기 나간다. 야, 절대 아니에요.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뭡니까? 일본 해상자위대는 항상 고속 순항 능력을 중요시했었어요. 그래서 이즈모의 최고 속도가 거의 30노트까지 나와요. 그럼 빠른 거 아닙니까? 대단히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키 점프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미군과 같은 그런 운영 방식을 하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장을 하고 있고 그 사실 스키 점프대 있죠? 네. 요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또 단점이 있어요. 스키 점프대에 설치하는 그 주변에 헬기가 뜨고 내리기가 힘들어요. 아이, 그러겠네. 스키 점프대 그거 공간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미군 그 미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요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개장을 해서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 그 이탈리아 경항공모함의 그 데이터를 대입해 보면 네. 이즈모는 최대 16대 정도로 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갑판 위에 한 4대 정도 주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납고에 최대 한 12대에서 14대 정도 이렇게 싣고 다니다가 네. 이제 작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일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2대를 발주했잖아요. 그렇죠. 일본. 42대. 예. 근데 한 척당 그럼 18대를 구겨 넣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42대 중에서 한 대여섯 대 정도는 훈련하고 예비 기체로 놔둬야 돼. 그렇죠. 그럼 나머지 36대. 이게 2개 대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개 대대를 1개 대대씩 나눠서 이즈모 하나, 그다음에 이즈모의 자매함 카가에 하나. 이렇게 한 개 대대씩 이렇게 넣을 거래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있죠. 이렇게 만약에 F-35를 구겨 넣게 되면 헬기 탑재가 힘들어요. 헬기 탑재.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사실 일본은 이즈모 이전에 휴가라는 또 다른 헬기 탑재 항공모함이 있어요. 휴가? 예. 요게 사진 한번 보시죠. 아, 이게 제일 작은 아이. 예, 이게 미국하고 지금 이제 연합훈련 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 니미츠하고. 네, 맨 왼쪽에 니미츠급 예, 항공모함. 그다음 중간에 이게 이즈모. 그다음 맨 오른쪽에 이게 휴가예요. 휴가. 휴가는 만재 배수량이 18,000톤 정도.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독도함 있죠. 네네네. 독도함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도함 옆에 갖다 놓으면 요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휴가하고 같이 운용을 한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즈모에는 되도록이면 뭘 신는다? F-35를 때려놓고 항상 휴가가 옆에 같이 다는 거예요. 아, 헬기 싣고? 예, 헬기 같은 거 싣고. 그러니까 함께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운영 효율을 높인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두 대 끌고 다니려면 또 예. 엄청난 국방비가. 예, 어쩔 수 없죠. 근데 얘네로서는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지금 그래도 계획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그래도 이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다면 이렇게 그 다음 플랜은 무엇이냐?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